어떠한 영장도 남의 집을 때려부수고 들어가서, 그리고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집을 때려부수고 들어가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중송계체. 제가 지금 청문 감찰관실에도 그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중송계체로 반드시 이 영장 집행한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영장 집행을 동시에 두 사람 집을 문을 때려부수고 들어가서 영장을 집행하라고 지시한,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시한 사람이 강남경찰서장이라면 강남경찰서장이 중송계체로 처벌받아야 되고, 이게 만약에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이라면 경찰청장이 처벌받아야 되고, 만일에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라면 전해철이 처벌받아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저희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경찰청 검사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각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알아야 되고요. 심지어 저희한테 보낸 협박문자, 경찰의 협박문자에 따르면 저희를 실시간 위치 추적에 따라서 집에 있다는 걸 다 확인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미 커뮤니티도 다 올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살인범도 아니고 강간범도 아닌데 이미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 말을 하고 저희 신분이 다 노출될 수 있고 도주의 우려도 절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하면서까지 저희 대문을 부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망치 소리와 함께 아파트 현관문에 문고리가 떨어지더니 잠겨있던 문이 열립니다. 경찰 여러 명이 자택으로 들어와 체포영장을 내밉니다.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김세희 씨는 진술 거부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요. 저녁 7시 40분쯤 경찰이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진인 김세희 전 기자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데 이거 보면 조국의 딸 그리고 이인영의 아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방송에 잠깐 내가 말할 기회도 없어요. 비슷한 시각 강용석 변호사도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게 체포 영장입니다. 네. 그러면 역시 판사가 9월 16일까지 네. 집행합니다. 경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등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며 10번 넘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에 나선 겁니다. 오전 10시부터 이어진 경찰과 이 둘 사이 대치 상황은 10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들과 함께 피소된 유튜버 김용호 씨는 오전에 자택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10여 건이 넘는 고소 고발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내용 가운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이 포함됐습니다.